안녕하세요. 나는 저쪽 창동인데 저쪽 본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유삼령입니다. 돌아보시면서 이제 민심 청취해 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민심은 저는 저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상가나 식당가를 둘러보면 막 환호를 하는 여러 팀의 젊은 분들을 확인하고 해서 제가 완전 그 지역의 신인 아니다 하는 생각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왜 이제 늦게 왔느냐 하는 그런 염려와 정권 심판을 해주라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공천이 조금 너무 늦게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한 10여일, 10몇일 지난 정도고 지금 선거가 오늘 26일 남은 걸로 그래 나오던데 상대 후보는 한 4년 정도 텃밭을 알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또 그분은 4선 중진 의원이시고 선거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염려해 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선거 경험도 없다. 그렇지만 저는 참신함이 있다고들 평가를 해줘요. 여러 가지 선거에서 여러 가지 뭐 안 좋거나 좋거나 한 그런 낡은 좀 오래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참신함인데 그 참신함이 이 유권자한테 먹힐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가장 좀 내세우는 지역 공약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안전이죠. 저는 국민의 경찰이지 않습니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35년 했기 때문에 이 관내의 국민들의 안전과 편리에 대해서 우선 중점을 둡니다. 지금 이 동네가 다가구 주택, 그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하기가 그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그다음 저 범죄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혹시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거 또 우리가 2022년인가요? 수해 엄청난 비가 왔을 때 우리 사당동에 있는 사당 1, 2동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남성 사계시장이 침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침수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걸 우선으로 하고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작 을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좀 되게 중요한 심판 벨트 중 하나로 좀 뽑는 것 같은데 좀 이 대표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강남 3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할 정도로 그쪽이 여당이 이제 유리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강북이나 강서 쪽에는 민주당세가 강한데 이 여당의 세력이 동작을 해서 딱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작을이 무너지면 수도권 전체가 좀 판세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동작을 해서 방어를 해버리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민주당이 또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나경원 후보가 조금 만만치 않은 상대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지율이 좀 오차범위 밖에서 좀 앞서는 것 같은데 조금 반전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지역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금씩 더 알려지면 그 지지율 격차는 조만간 극복되리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을 주민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유삼령 후보는 오름을 위해서 국민의 경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직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국회의원을 뽑아주신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역할을 해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경찰서장이었고 파출소장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에는 누구보다도 그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경찰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데지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 하는 말들을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잘 살펴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 살기는 어려워지고 나라는 힘들어요.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북한과의 갈등을 격화시켜서 전쟁의 위협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 위기가 왜 났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경험이 없는 검사들로 주축이 돼서 대부분의 주요 권력을 검사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번 4월 10일 날 선거로서 투표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은 더 힘들어집니다. 잘 판단하시고 정권 심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